자, 그 다음 6쪽으로 갑니다. 자, 6쪽이 6번인데, 징수 방법인데, 그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저희가 세법을, 용어를 설명할 때, 부과한다가 있었고, 그 징수한다가 있었죠. 이때, 부과가 뭐냐면, 너 세금 내! 라고 뭐 하는 거? 통보하는 거? 이게 부과고, 자, 징수는 뭐 하는 겁니까? 세금을 뭐 걷는다. 저희 결국은, 징수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걷어갈 거냐인데, 이 걷는 방법은 이제 뭐 법률상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아까 전 시간에 봤지만, 자, 세금 계산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요? 모든 세금은 계산 방법이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고,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론. 그럼 이 세금 계산을 이제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의해서 징수 방법이 결정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세금 계산은 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뭐라 하냐? 세금 낼자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 정부, 과세관청. 그렇게 과세관청에서 하는 경우,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관청이라는 게 있다. 그럼 결국, 그럼 내가 계산했다는 얘기는, 내가 계산해서 세금을 직접 내겠다 이거예요. 직접 내가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뭘 하냐. 첫째는 이걸 보고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 같은 말로 하면 신고 납세. 그래서 내가 직접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자, 과세관청에서 계산해요. 정부가 계산했어요. 하면 정부는 나한테 뭘 보냅니까? 고지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내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를 뭐라 하냐? 자, 고지서 받아서 내는 방법을 첫째 이렇게 불러요. 보통 징수. 보통 징수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하면 정부 부가가세.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둘다 똑같은 말식인데. 근데 이게 왜두 개씩이냐? 이제 신고 납부면 되지. 뭐 신고 납부가 있고 똑같은 말로 신고 납세 있는데 이 차이점 뭐냐면 아까 첫 시간에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불리는 명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는 보통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가 되고 신고 납세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상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통 징수도 있고 정부 부가가세도 있는데 그럼 얘는 뭐냐? 마찬가지.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라고 부르고 국세는 뭐랍니까? 정부 부가가세 이렇게 명칭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가 직접 내겠다 하는 게 무슨 납부고 신고 납부고 고지서 받아갖고 내겠다. 뭔 징수? 보통 징수 같은 말로 뭡니까? 정부 부가가세 한다고 해요. 그럼 대체 그럼 어떤 세금들이 신고 납부고 어떤 게 보통 징수인데 전부 저희가 아까 저희가 배울 세금 5개였죠. 무슨 세?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개. 5개고 그중에 요 3개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2개는 국세, 지방세, 국세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지방세부터 갑니다. 그럼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한 건 크게 두 개예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 이두 가지가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그럼 국세 뭐 있냐? 얘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가 대표적인 신고 납부조세.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이 돼요. 등등. 그럼 두개 남았네, 그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럼 고지서 받는 건 뭐냐? 지방세는 고지서 받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 등등. 그다음에 하나 남았죠? 국세에서 고지서 받는 거뭐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머릿속에 다섯 가지 세금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직접 내는 게 신고 납부고, 자, 그 지방세 뭐 있어요?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국세 뭐 있고? 양도소득세. 자, 고지서 받는 거 지방세 뭐 있습니까? 재산세, 국세 뭐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건 이제 법적 논리이고요. 그럼 법적 논리를 떠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편하게. 이 신고 납부하고 고지서하고 국가가 이걸 정한 방법이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정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금 낼 자, 갑이 있고요. 정부가 있어요. 그럼 정부가 얘한테 자, 세금을 걷어와야 돼요. 걷어와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라요. 국가가. 예를 들면 이건 뭐제 자랑 아니에요. 그냥 예입니다. 제 차가 아까 자동차세가 9만 8천 원 나왔다고 했죠? 이게 제 차가 좀 됐어요. 2001년식인데요. 차종은 SM5입니다. 꽤 한참 탔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겨가는데, 겨가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샀어요, 한 대.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샀어요. 차를, 새 차를. 샀으면 저는 무슨 세? 취득세 내야죠,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무슨 차를 샀을까요? 차가 되게 많잖아요. 소나타도 있고, 뭐, K5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무슨 차를 샀을까? 모르지. 그죠? 그럼 얼마에 샀을까? 더 모르지. 차종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세법은 자동차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정부는 취득세 걷어가야 돼, 저한테. 근데 얘가 대체 뭘 샀는지, 얼마 샀는지 국가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기 때문에 법전에 어떻게, 그래, 취득세는 네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국가가 알면 좋은데 몰라. 그래서 뭘 취득했는지, 뭘 등록했는지, 뭘 양도했는지 국가가 모르니까 법전에 전부 다 신고 납부하게. 얘한테 다 위임해서 네가 직접 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바꿔서 이제 국가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건 얘한테 신고하게 안 해요. 바로 고지서 보내요. 바로. 그 어떤 게냐? 뭐 자동차 예를 들게요. 가끔 저희 집에 가면요, 이 동네 경찰서에서 이 사진도 하나 보내요. 차 사진을 이쁘게 찍어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있고 바퀴가 있고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 2727. 이차 번호만 보고도 저희 집에 정확하게 이걸 보내요. 이게 뭔지 알죠? 속도 위반 딱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오니까? 이미 차 번호만 딱 봐도 이 차가 누구 건지 국가님이 알고 있다. 그럼 국가가 저 얘한테 세금을 걷을 때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보내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세 같은 거. 자동차세는 이미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차가 무슨 차고 차종이 뭐고 몇이신지 국가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바로 뭐 할게? 너한테 고지서를 보냈기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알지 못하는 건다 뭐하게 하고 신고 납부하게 하고 국가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뭘 보내겠다? 고지서 보내서 세금 걷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쉽게 신고 납부는 국가가 알지 못하는 거, 보통 징수는 뭐 국가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수 방법이 두 가지. 내가 직접 낸다, 신고 납부, 고지서 받는 거, 보통 징수 이렇게 둘로 구분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신고 납부가 됐건 보통 징수가 됐건 두 가지가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 저희가 세금 고지서를 딱 받게 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막 세금 내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니면 안 내고 싶어요? 솔직히 안 내고 싶죠, 그죠? 마찬가지도 신고 납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소득세 같은 것도 다 신고 납부인데 그 제가 회계법인은 이제 지금 그한 15년째 근무를 거의 하는데 논현동에 있어요, 저희 사무실. 근데 지금도요. 소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신고 납부를 본인들 못하니까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 요거 요번에 신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쭉 설명을 해줘요. 해주면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어떻게 세금률 줄일 방법 없을까요? 제가 15년 넘게 있으면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덜 내면 됩니까? 그건 저희는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편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 편법을 쓰면 안 돼. 지금 편법 썼다가 걸리면 별로 안 좋아요. 저희도 조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편법이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금을 덜 내고자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안 냈던가 혹은 덜낸 것이 확인되면 그때 정부는 일정한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 그럼 뭘 가하냐? 첫째, 자, 신고납부가 자, 불이행돼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신고납부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해. 안 해. 또는 하긴 했는데 허위로 신고, 허위 신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이 영상 찍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몇해 전에 그 유명한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남자인데요. 그 친구가 소득세를 허위 신고했어요. 아마 누군지 알 겁니다. 옛날 운동도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1박 2일 나왔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누구라고 말할게요. 강모 씨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그 친구가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세를 허위 신고했어요. 허위 신고한 게 뭐냐면, 번 돈은 못 속여요. 벌어들인 건못 속이는데, 쓴 돈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쓴게 얼마인데 더 썼다고 가짜로 올린 거죠. 근데 썼다는 명목이 뭐냐면, 방송 찍고 나서 그 스태프들한테 밥 샀다. 근데 밥산게 보니까 금액이 몇 억? 뭐 맨날 회식합니까, 그러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걸려서 나중에 방송도 이제 안 나오고 세금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거나 잘못하면 정부는 그 잘못된 것에 제재를 간다. 그때 뭘 가냐? 아직 뭔지 몰라도 가산세라는 거를 더 붙여요. 더 붙여. 가산된다는 게 뭐예요? 가산 더 붙는다. 뭘더 붙인다? 세금을 더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붙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지서 받았는데, 자, 안 냈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얘도 붙여요. 안 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 제재가 있다. 뭘 붙이냐? 가산금이라는 걸 붙여요. 무슨 금? 가산금. 가산이 뭐예요? 더 붙는다. 뭐 금.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세금이 더 붙는 거고요.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은 연체 이자가 붙는 겁니다. 어쨌든 더 붙어요. 연체 이자가 됐건 세금이 됐건 더 붙는 게 가산세, 더 붙는 게 뭐? 가산금 이렇게 불러요. 그럼 결론,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됐다. 그럼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고 고지받아 안 됐다. 그럼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 안된 무슨 세? 가산세. 고지받았는 무슨 금? 가산금.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배웠겠지만, 제가 흔하게 말로 시옷이 안 되면 시옷이 붙고, 기억이 안 되면 기억 붙는다 해서 신고 납부 안 되면 가산세, 고지받아 안 되면 가산금. 이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어떤 차이냐? 결과적인 얘기도 알려줄게요. 아까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게 대표적인 게 취득세인데, 예를 들게요. 저 어떤 갑이 요번에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 할 취득세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안 냈어요. 이걸 안 냈다고. 안 내면 자 뭐가 붙는데요? 가산세가 붙는데요. 자 붙은 게 20만 원 붙게 됐어요. 붙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은 취득세가 100만 원이었던 게 세금이 더 붙은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더 붙은 걸로 봐서 100 20만 원, 이런 결론이 돼요. 이런 결론이. 그래서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해당 세금 자체가 증가가 돼요. 그럼 가산금 갑시다. 자,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자, 고지된 게 100만 원인데 마찬가지 안 냈어요. 안 내면 얘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죠. 붙은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럼 결론 뭐냐? 결론 재산세 똑같아. 100만 원이에요. 대신에 뭐가 붙냐? 연체이자. 얼마? 3만 원. 이렇게 돼요. 즉,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세금이 증가를 가져오지만,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은 세금 증가는 없어요. 대신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더 붙는 형태가 되는 게 가산세, 가산금. 다만 구분해야 돼요. 신고 납부가 안된 건지, 고지서인지 구분해서 가산세, 가산금. 자, 가볼게요. 교재 6쪽 맨 밑에 1번. 자, 신고 납부입니다. 국세는 신고 납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부할 조세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서 기한 내 잦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한다. 이때 기한 내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되면 자, 써 있죠. 뭘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밑에 세목 보니까 취득세, 등급면허세, 뭐 그다음 저희가 안 배우는 거지 뭐 재산분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등등에서 우측이 맨 위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있다. 자,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 현재 요거는 특허가 아니고 현재 실용신권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건데 요거는
그 누구도 뺏길 수도 없고 뺏겨도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다 등록해놨어요. 하도 뺏기는 놈들이 많아갖고. 자, 보셔요. 지금 유치한 그림 같지만, 자, 납세자가, 자, 계산해요. 해서 1번 뭐 합니까? 신고를 해요. 신고하고, 은행 가서 뭐 직접 납부. 이렇게 해서, 그 세금 낼 자가 주체가 돼서 직접 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게 무슨 납부? 신고, 납부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보통징수 갑니다. 자, 보통징수는 아까 얘기했죠. 고지서 받는 건데, 저 어디서 쓰는 얘기입니까? 지방세. 그래서, 보죠. 과세권자. 쉽게 정부 혹은 그로부터 위임받은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즉 정부가 계산해서 자 동그라미 칠게요. 뭘 보냅니까?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자에게 교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죠. 이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뭘 부과한다? 가산금을 부과한다 해서 신고 납부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고지받은 거 아니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세목 보니까 재산세, 뭐 균등분주민세 등등이 있는데 재산세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밑에 비교 보니까 고지서에 의한 경우 지방세는 뭐라 부르고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합니까? 정부 부과과세라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고지서인데 국세는 뭐라 부르고 정부 부과과세, 지방세 뭐라 부르고 보통징수. 그렇죠. 밑에 봐요, 3번 봅니다. 맨 밑에. 자, 정부부가가세입니다. 자, 납부할 조세, 과세표정세액을 과세관청의 처분, 즉 고지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해서 국세를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뭘 부과한다? 똑같죠.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 봐봐요. 보통징수가 됐건 정부부가가세가 됐건 자, 계산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죠. 그죠? 그래서 납세자에게 뭐예요? 고지서를 보내요. 보내면 납세자는 받아서 은행 가서 휙 하니 납부하면 끝나죠. 이게 뭔데? 보통징수 혹은 정부 부과과세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다시 결국은 뭐다? 고지서 받아갖고 내는 방법이 무슨 징수?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불러요? 정부 부과과세고 내가 직접 내겠다.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신고 납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중간 밑에, 그림 맨 밑에. 자, 4번. 자, 특별징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라고 돼요. 근데 요거는, 저희 시험에서는 거의 언급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원천징수가 뭐냐면 월급 탈때 세금 떼고 나오는 건데, 부동산 세금은 이렇게 원천징수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게 없어요. 그럼 저희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직접 낸다.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신고납세. 고지서 받는데 무슨 징수? 보통징수. 정부 부가가세. 다만 신고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자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고 고지받았는데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됐고. 그럼 이제 그럼 요번에는 그럼 가산세 가산금 얘기를 또 해볼게요. 그럼 대체 가산세가 얼마나 붙고 가산금이 어느 정도 붙는지 이제 그 내용도 볼게요. 자, 그게 8쪽에 맨 밑에 7번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으로 가볼게요.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왜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을까요? 응? 자. 저도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아까 자동차세 있잖아요. 그게 저도 어제 그저께 냈거든요. 1월 2일 날. 처음에요. 저도 이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는 성격인데 제 머리 털라고 처음 듣게 냈어요. 말날 냈어요. 처음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 초에 12월 2일 날인가요? 갑자기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핸드폰에 저희 조카한테 카톡이 여러 개가 온 거예요. 삼촌 뭐 하세요? 삼촌 바빠요. 나중에 삼촌 지금 급하거든요. 자고 나왔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뭐냐 했더니 삼촌 큰일 났어요. 이거 갑자기 큰일 났대요, 조카가. 왜 했더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 저희 엄마거든요. 지네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그, 왜 입원하셨다니 했더니, 몰라요. 하고 애가 울어요. 환장하겠대요.
그게 뭔가 사단 나는 건데. 그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도 선을 안 받아요. 엄마는 못하긴 안 받겠고, 형한테도 형도 안 받아요. 형수도 안 받아. 아무도 안 받는 거죠, 저를. 돌아버리겠대요. 그 밤에 이제 끄때끄때 가서 이제 그 병원 이제 밤에 이제 서울서 다 수업 끝나고 갔더니 수술 중이시더라고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왔더니 눈에 눈 수술을 하셨는데, 뭐에 찔리셨대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눈이 한쪽이 완전 실명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병가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끝나는데 또 뭐가 잘못돼 갖고 수술을 또 했어요, 두 번은. 그래갖고 이제 그 결국 병원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병원비를 이제 저희 형하고 형수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내버렸어요, 그냥. 째째하게 그 병원비 물론 째째한 거는 아닌데 좀뭐 집에 있는 애 엄마가 보면 안 좋아하겠지, 그죠? 애 엄마한테 형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다 냈어요. 왜냐면 그런 거 갖고 형제간에 괜히 분란이 일으키면 그렇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흔한 말로 N분의 1 하자, N빵 하자는데 그 부모님 갖고 뭐 N빵에 N빵 그냥 다 내면 누군가 다 내면 되지. 다 내고 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형이 다 냈다. 그 내고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세를 언제 낼까 하다가 말일날 월급 타 갖고 냈죠. 참 그런 적 근데 그 집에 살면 안 좋아할 텐데 큰일 났어요 지금. 왜냐면 여성분들은 그게 있어요. 저도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만 뭐 해주잖아요. 해주면 꼭 그래 나중에 우리 집은 왜안 해줘? 근데 그래서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용돈도 저희 엄마 아버지 몰래 갖다 드리죠. 처갓집 안 갖다 줍니다. 왜 줘? 내가 안 줘도 알아서 줄 건데, 그죠? 자 갑니다. 이제 가산세 가는데, 자 가산세는 이제 얘는 아까도 얘기했죠. 뭐가 안 됐다? 자 신고 납부가 신고와 납부가 뭐 됐을 때 불이행이에요, 불이행. 불이행은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고 납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허위 신고. 이 허위 신고는 신고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조그만 거예요.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안 하든가 허위 신고했다고 하면 이때 정부가 가산세를 붙이는데 결론부터 가죠. 가산세는 종류가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이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납부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신고 납부를 다안 했다? 그럼 가산세는 두번 붙어요. 두 번.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했다. 그때 납부 불성실만 붙게 돼요. 반대로 납부인데 신고 안 했다? 그때 신고불성실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붙습니까? 자 결론. 자이 신고불성실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신고가 있고 둘째는 과소 신고 두 가지입니다. 다시 그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한 거죠. 과소 신고는 어떻게 적게 한 거죠. 다시 무신고가 두 개, 과소 두 개인데 첫째 무신고가 이 무신고가 첫째 부당하게 무신고되었다. 이 부당하다는 건 뭐냐면 이중계약서 같은 거 쓰면서까지도 신고를 부당한 거죠. 안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세법상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는 다 부당한 걸로 봐요. 그런데도 안 했다? 넌 얼마? 40% 이런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일반 무신고다. 일반 무신고는 뭐냐면 정상계약 상태에서 안 했다. 넌20%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과소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계약했는데 과소신고했다? 그건 너 부당계약이니까 얼마? 40% 똑같아요. 둘째, 근데 그게 일반 과소 신고였다. 얼마? 이때 10%가 붙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무신고와 과소를 둘로 구분합니다. 대신에 납부불성실은 얘는 일반 부당한다. 무조건 하루 0.03, 일 0.03%씩 붙어요. 하루 0.03%씩 붙는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예냐면, 취득세 갖고 해볼게요. 취득세 갖고. 저 어떤 자가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아까 배웠지만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요 기간 내 직접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때
그 취득은행가 갑인데, 갑이 신고납부할 금액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신고납부를 안 했대요. 신고납부를 안 했다. 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쭉 흘러와서 언젠가 이게 걸려요. 적발돼, 적발. 걸립니다. 적발돼요. 그럼 정부가 이 적발을 했을 때, 언제 걸렸냐? 가정 신고납부 기한 지나서 100일 만에, 100일 만에 걸렸답니다. 100일 만에 걸렸어요. 걸리게 되면 정부는 갑한테 야, 너 취득세 안 냈더라. 내야 돼. 얼만데? 100만 원 내야 되고, 너 제때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너 뭐도 내야 된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이렇게 통보서가 와요. 그럼 가산세는 얼마냐? 제가 신고납부를 아까 안 했다고 했어요. 그죠? 일단 그럼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터 하죠. 얼마? 안낸거 100만 원 곱하기. 자, 이거 부당인지 일반인지 따져보니까 부당 무신고였대요. 부당 무신고. 얼마입니까? 40%. 그럼 이 금액, 원래 낼 금액의 40% 얼마? 40만 원.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납부도 안 했죠? 그럼 납부에 대한 것도 붙어야 돼요. 얼마인데? 안낸거 100만 원이야. 곱하기 연체일수야, 이제. 걸릴 때까지 연체일수. 며칠 만에요? 100일. 100일 곱하기 0.03%. 그러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럼 가산세만 43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이 취득세 100만 원 해서 합이 얼마? 143만 원에 고지서가 달라요. 이만큼의 세금이 추징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해서 이 숫자도 다 외우기 버거우면 그냥 부당만 생각해요. 부당하면 다몇 프로? 다 40%다. 부당하면 다 40%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섰던 세법 1번 문제가 정답이 요겁니다. 부당하면 40, 일반이면 20. 그래서 이게 언급되는데 자 볼게요 이제. 자 8쪽 맨 밑에 가산세와 가산금 1번 가산세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는 이제 신고납부죠. 그 신고납부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자, 다만이야, 미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자, 신고 납부한 데 뭐가 붙어요? 가산세. 고지서 받아서 한데 뭐가 붙어요? 가산금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신고 납부가 안 돼서 가산세가 붙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가산금이 나타나더니 야 신고납부 안 했어? 나도 좀 끼면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걔는 언제 가는 거니까. 고지서 받아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 걔는 그리 가야지 일이 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가산세는 포함될 일이 없다. 자, 두 번째. 자,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세 번째. 가산세는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조세에 세목으로 한다. 이게 아까 뭔 얘기냐면 해당 조세 세목으로 한다. 아까 그 얘기했죠. 취득세 걸려 100만 원인데 안 내서 가산세가 붙으면 얼마? 세금이 이렇게 증가돼요. 그럼 결국 가산세가 붙게 되면 해당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조세에 세목으로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해당 세금이 다 증가가 돼. 그럼 이 세금이 일부러 버는 거예요. 이 세금이 일부러 봐서 해당 조세에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가산세가 감면되면 아니 해당 조세가 감면되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금은 감면됐는데 안 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절대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가산세는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가산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공제하는데 보통 가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뭐한다? 가산시킨다. 5번, 가산세는 이제 두 가지, 신고 불성실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납부, 불성실 두 가지 가산세가 있고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니까 무신고가 있고 과소 신고가 있죠. 근데 거기서 지금 그것도 답을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부당하다 얼마? 40. 일반 무신고 얼마? 20. 일반 과소 10. 대신 납부불성실은 하루 0.03% 이렇게만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그 표에 보니까 그 무신고도 마찬가지고 과소도 마찬가지고 그 부당하다는 거 있죠. 부당. 그래서 부당 무신고에 보면 40% 돼 있고 밑에 보니까 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건 60%에서 국세만 해당돼 있는데 이 60%는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너무한 게
한국에서도 이중계약서를 쓰다 못해서 외국까지 가서 부동산 매매하고 매매하는 건 자유인데 외국에서까지도 이중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쪽 나라는 이중계약서가 안 되니까 중국에 가서 땅을 샀어요. 혹은 땅을 팔았어요. 하면서 중국말로 얘기하죠. 니하오마 이중계약서. 그럼 이제 중국 놈들 그러죠. 아, 쉐쉐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중계약서. 근데 그게 안 걸리면 이제 걸렸다. 걸리면 너는 가산세 몇 프로? 너는 60% 매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굳이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망신시키냐 이거죠. 또 이제 어제 뉴스 이제 이런 정치 얘기만 잡혀가는데 안 되는데 뭐 요즘에 맨날 뉴스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딸내미가 잡혔어요, 그죠? 잡혀서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독일에 있는 집을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한 짓이에요, 그죠? 그럼 얘도 이제 걸렸으니까 얘는 가산세 몇 프로? 60%입니다. 국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 가산세고. 자, 그쪽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가산금 가볼게요. 가산금 요번에 가산금 갑니다. 자. 가산금은 뭐냐? 가산금은 이거예요. 고지서 받아갖고, 고지서를 받아서 뭐 했다? 납부하지 않았다. 이때 붙는 게 무슨 금? 가산금이에요. 결론. 가산금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요것도 첫째는 그냥 가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가산금이 있어요. 중가산금. 이때, 그냥 가산금은 얼마 붙냐? 3%예요. 가 붙고, 중가산금은요. 1. 2%가 붙고요. 최고 60개월까지 붙게 돼요. 최장 60개월까지 붙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붙는 거냐? 얘도 예를 들게요, 한번. 어떤 거냐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갑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갖고 있어요. 건물을 보유합니다. 보유하면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무슨 세? 바로 재산세요. 요거 내야 돼요. 얘는 신고 납부가 아니고 고지서입니다. 그럼 얘는 언제 내냐? 내는 기간이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요 기간에 내야 돼요. 요 기간에 내야 됩니다. 그 적어도 31일까지 내야 돼요. 얼마를? 재산세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날 안 냈대요. 안 내면 그안낸날 저녁 때 붙어요. 뭐가? 가산금이. 얼마가? 3%가. 그럼 100만 원에 3%가 3만 원이겠죠, 그죠? 이게 붙어요. 붙어서 한달 뒤에 다시 고지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너 8월 30일까지 이번에 내야 돼. 그래서 얼마 합계가 두개 합쳐서 103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나옵니다. 내야 돼요. 근데 야가 또안 냈어요. 또안 냈다. 또안 내면 이때 가산금이 또 붙어요. 이때 또 붙는 가산금은 뭐라 하냐? 얘를 보고 중 가산금이라고 해서 1.2%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요 금액이 아니고 당초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1.2%. 얼마인가요? 12,000원. 붙어서 한달 뒤에 다 하셔요. 언제? 9월 30일까지 내셔. 이번에 얼마? 104만 2천 원이 날라와요. 내야지. 또안 냈다? 또안 내면 또 붙어.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또 1.2%. 금액 똑같아요. 12,000원. 이렇게 해서 안 내면 될 때까지 계속 붙어요. 계속. 그럼 결론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고요? 가산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안 내서 붙는 게 무슨 가산금이고 이게 중가산금. 대신 계속 안 내면 최고 얼마? 최고 60개월까지 붙어요. 5년, 5년. 대신 5년 동안 붙다가 어떻게 하냐? 대서권은 안 붙어요. 5년 넘을 때까지도 국가가 못 걷어가면 이 세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5년 동안 붙는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 게 뭐고? 가산금. 두 번째부터 안 냈을 때 붙는 게 중과산금. 다만 이 중과산금은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막 붙는 게 아니고 체납한 금액이 커야 붙어요. 그래서 첫째, 체납한 게 지방세였다면 그 세금이 적어도 30만 원 이상 체납해야 붙게 되고요. 체납한 게 국세였다면 적어도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체납해야만 중과상금이 붙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이었다? 그때는 가산금만이지 중과상금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쉽게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입니다. 중에서 가장 체납이 심한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 왜냐면 보통 자동차세가 이제 차종마다 이제 세금이 다른데 보통 소나타 정도가 되면 그 2000cc인데 그게 한20 얼마 나온대요. 2000cc에 20, 26만 원인가 얼마 나온대요. 약간 자동차세가. 근데 30이 안 되니까 안 내도 가산금 얼마만 붙어요? 3%. 그럼 26만 원에 해볼게요. 3% 때려봐야 3, 2, 6, 18. 7,800원밖에 더안 붙어요. 7,800원밖에. 더안 내고 버텨도 더 이상 중과상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아까 저 얼마 나왔다고? 98,000원? 그럼 얼마야? 3, 9, 27, 24. 저 2,940원부터예요. 가산금이. 그안 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 안 내도 2,940원만 붙으면 돼. 계속 안 내도 돼. 왜? 더안 붙으니까. 그럼 언제 낼까요? 폐차할 때. 예. 폐차할 때 혹은 뭐 차를 팔때 내겠죠. 그래서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일 때만 붙지. 그 금액 미만일 때는 절대 중과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밑에 2번 가산금 갑니다. 부축의 중과비됨. 자, 가산금이라는 것은요,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그 금액에 다시 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게 무슨 금? 가산금.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고지서 받아갖고 안 됐을 때 받는 게 무슨 금? 가산금이라고 하죠. 2번. 그러면 얼마나 붙냐? 자, 2번. 가산금 적용률 봅니다. 기억번. 가산금은. 자, 조세를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죠.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세금은 누가 걷어요? 국가가 걷죠. 근데 자기네가 자기의 세금을 안 냈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가산금을 붙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세금은 주체자이기 때문에 가산금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중과상금. 1번. 자,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분의 1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유의 기여에 따른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때, 자, 중과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한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60개월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6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요. 또 넘겨서 비번. 이때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 얼마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30만 원 이상일 때 얼마 100만 원 이상일 때 이때만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지. 3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은 절대 중과상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까지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얘기. 이제 쉽죠, 그죠? 그럼 결론 짓게요.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됐다. 뭐가 붙어요? 가산세. 고지받아서 안 냈다.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렇게까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11조경 8절 납세자와 납세자인데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자, 넘겨서 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교재 14쪽 갑니다. 자, 납세는 이제 성립과 확정과 소멸인데 얘도 시험에 무지 잘 납니다. 그래서 얘도 좀 체크 좀 해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이 4절부터 역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